영화 중에 수상한 그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나문희 할머니하고 그다음에 김은경 배우가 이제 그 주인공이 돼가지고 했던 건데, 변신을 한 다음에 노인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 카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어떤 영업 형태가 되겠습니까? 식품위생법에는 휴게음식점이죠. 휴게음식점은 이런 뭐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걸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설치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업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보통 그냥 영화를 편하게 보시는데, 이제 법을 공부를 하거나 하면, 야, 저게 과연 법에 있는 내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참, 어떻게 보면 재미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직업병 형태로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해, 그 화면을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일까 봤더니, 일단 휴게 음식점에 일반적인 그런 음향기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연장 형태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죠. 근데 이게 화면상으로 보니까 수요 노래방 해가지고 앞에 공연 무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휴게 음식점도 공연은 가능하죠. 다만 이제 공연을 할 때는 뭐야, 객석과 분리돼가지고 무대 형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수업시간에 또 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뭡니까? 교재 78페이지, 우리 교재입니다. 올해 교재입니다. 2020년 교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7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 음식점이죠. 일반 음식점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노래방 기기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데, 이것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사실 원칙가예요. 원칙적으로는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자막용 영상장치라든지 자동 반주장치는 일반 음식점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단서에 보면 뭐 고위기원이라든지 돌, 회감령 같은 우리 가정의례죠. 그래서 가정의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또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예외에 해당되면 가능하죠. 그건 아마 그렇게 설치되는 것은 그는 의례적인 거, 가정의례적인 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교재 80페이지 보시면 좀 깨알같이 회색 바탕을 해갖고 조금씩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이건 이제 특이하게 영화를 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하고요.